해봐. 오늘은 감자탕을 해보겠습니다. 예, 드세요. 소고기 좀 들어가고. 예. 소주 얼마큼 넣어야 되지? 됐습니다. 자, 올렸어. 올렸어, 여기. 좀 더 넣어요. 됐습니다. 양파 이대로 넣어요. 반 잘라야 되겠나? 반 잘라야겠다. 반만 잘라줄게. 곧 놔둬요. 잘라. 생강은 그냥 넣어도 돼요, 통째로. 통째로. 생강은 됐어. 그렇게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요. 푹 삶아야 돼. 예, 푹 삶아야죠. 고추장 안 넣나? 고추장 넣는 것 같은데? 안 갖다 놨네. 왜 안 갖다 놨어? 고추장 조금만. 됐죠? 됐어. 됐어. 응. 물 부어야지. 부어. 잘 삶아졌다. 불 켜야지. 응. 물 됐나? 된 거 같은데? 물 조금만 더 부어. 좀 더 부어야 되나? 조금만 더 부어. 물 안 맞나? 됐어. 조금만 더 부라고. 당겨야 되니까. 됐어. 잠겨야 되잖아. 응. 그리고 시래기 넣어야 되잖아. 이제 하나하나 넣어야 돼. 됐다. 물이 딱 됐어. 잠겨야 되니까. 응. 시래기 넣고, 아니, 간 순서대로 넣게. 감자부터 넣고. 응. 응. 그리고 된장 넣고. 응. 아니, 시래기는 좀 이따 넣어도 돼. 된장 넣어야 된다고? 된장 갖다 놨는데. 왜 갖다 놔요? 고추장 들어가나? 고추장도 조금 넣고. 들깨까지 좀 넣고. 들깨까지도 안 갖다 놨네. 여기 있잖아. 들깨까지 여기 갖다 놨는데. 너 요거 좀 쥐고 있어봐요. 여기 들깨까지. 응? 여기다가 보소요. 그리고 이거 넣고. 무쳐. 저 깻잎 넣어요. 깻잎 지금 넣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넣게. 응. 양파 지금 넣나? 가만 있어요. 아, 미리 양파 넣어요. 양파 넣어야겠다. 예. 포기 배추 하나 들어가요. 배추. 응. 김치국물 넣고. 응. 배추 패고 이래서. 응. 냄새 다. 하셨어야 되니까 만나겠네. 들깨까지 좀 넣을게. 들깨까지 좀 넣어요. 물도 딱 맞네. 듬뿍 넣어요. 됐다. 이 방앗간에서 이거 오늘 빵 구운 거 가져온 거야. 자, 됐다. 됐죠? 응. 자꾸 나중에 간 볼 때는 아 메리치 다시다로 봐야 되는데 없어. 다른 다시다로 봐야지. 응? 됐죠? 응. 다시마 조금만 넣으면 될걸? 응.
무슨 골라지? 뜨죠. 됐어, 국물 한번 먹어볼게. 됐어, 국물 한번 먹어볼게. 그러니까 알았어. 됐어, 국물 빨리 국물 부어. 여기. 아, 국물 맛있다. 잘 됐다. 잘 됐어. 와, 뼈다귀 감자탕 잘 됐네요. 아, 맛이 잘 됐다. 국물도 딱 맞고. 뚜껑 닫아. 물이 딱 맞죠? 응. 이리 갖고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감자탕이 있어요. 감자탕. 맛있게 됐어요. 맛있을 것 같아.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국물만. 아니, 이거 좀 받아. 받아. 하나만 퍼. 국물만 좀 보면 돼. 됐어. 기대기 좀. 이 뺑뺑 돌아가냐? 응. 됐다. 먹어봐. 김치하고 시래기도 잘 익었다. 입에서 녹다 녹아. 그래? 와, 뼈가 아주 그냥. 감자 먹어봐. 감자 이리 맛있어. 먹어봐봐. 맛있네. 그지? 아, 뼈다귀 맛있다. 안 싱거워, 그지? 응. 국물이요. 이건 살이 없는 거야. 살 있는 거 하나 골라서. 살이 없어. 살 있는 걸로? 응. 오, 살이 없어. 살 많다. 응. 아우, 살이 맛있다.
많이 먹어. 응. 옷도 집어 갖고. 끝입니다. 중간에 간볼 때는 약간 김치국물 맛이 나더니 다 되니까 들깨 맛이 나네. 들깨 냄새 난다. 그지? 들깨 냄새 나네. 고기 잘 뜯었지나? 응. 고기 뜯어서 먹어. 무청이 없으면 배추 찌라기 있잖아. 넣어도 되겠다 보니까. 기름 넣으세요 원래. 그러니까 깜빡이서 먹고 깻잎하고 파를 안 넣었잖아. 그게 늦게 넣었잖아. 늦게 넣었는데 그럼 맛있냐? 맛있다. 냄새가. 냄새 좋네. 나 여기서 밥 말아 먹어야지. 응, 먹어.
전분에 한 거, 전분에 한 것들 맛있고, 이건 이거지 맛있고. 전분에 한 것도 맛있었어. 맛있었어? 전분에 한 것도 맛있었어. 어쩌 이거 장아찌 맛이 있는데 약간 맵다. 매워? 응. 나 고장아찌. 응. 어쩌 잘 먹어야죠. 맛있다. 근데 약간 맵지 않아. 고기 더 가져올까? 좋죠. 맛있어. 국물 끝내준다. 와. 기가 막히네. 와. 맛있네,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